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온 나라가 난리더니, 이번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그 인종 갈등, 인종 시위 때문에 서방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 있을 때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 인종적으로 마이너리티, 소수는 알제리, 모로코 사람들입니다. 60년대 프랑스가 이제 파리의 지하철을 밀릴 때 하도 노동력이 부족해갖고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두 나라에서 이민 노동자들을 되게 많이 데려왔고 그 후손들이 지금 그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옛날에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독일은 그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너리티가, 인종적인 마이너리티가. 왜냐하니까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터키하고 이게 동맹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흑인이잖아요. 지금 인종 갈등의 그 뿌리가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되게 이주 노동자 형태, 이민자 형태로 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미국은 흑인 노예로 왔죠. 노예. 노예로 끌려온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에드워드 콜스톤 경이죠. 동상이 이렇게 영국에 있는데 이 시제가 동상을 강물에 어디 처박아 막 넣지 않습니까? 영국에 동상이 있을 정도면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노예 무역상을 하면서 콜스턴이 8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을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렇게 그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흑인 시위대가 처치를 향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외쳤다고 이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저 처칠 동상 아래 처칠 was a racist. 처칠은 인종차별주의라고 쓴 걸 봤는데 제가 저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모든 이슈를 건드려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고 데모하고 시위하는 게 좋지만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답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말하는 게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빅토리아 여왕,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이 스페인하고 싸운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로로 헤퓨브릭 리퍼블릭, 공화정을 부정하면 프랑스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거 왜 프랑스인들은 공화정 헤퓨블릭을 중요시 하냐면 불란서 대혁명이들에 대해서 자기들 굉장히 역사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초로 공화정, 리퍼블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란서에서는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이 합법화했지만 그 불란서 공산당은 다른 나라 공산당하고 차이가 뭐냐면 헤퓨블릭, 불란서 공화정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공산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부정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남북전쟁 때 미국이 남부연맹하고 이렇게 둘로 갈라질 뻔한 역사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이 데모대아들이 이제 콜스턴 경우에 이제 이 인종 갈등의 뿌리가 그 노예무역이죠. 노예무역인데 한번 여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정확히 1433년까지는 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의 항해술이 이 차이니스, 중국이나 아랍보다 못했어요. 그 유럽의 항해술은 겨우 지중해 있지 않습니까? 저 지중해 왔다 갔다 하고 겨우 해봤자 이렇게 이 함부르크 쪽에서 북해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정화제독이라는 인물이 나와갖고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의 케냐, 마다가스카르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무역 체제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아랍의 그 함대는, 아랍의 그 이 배들은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금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이렇게 무역 왔다 갈 정도로 태평양이나 인도양은 차이니스나 아랍의 항해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유럽은 지중해나 왔다 갔다 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그 항해왕 하면 포르투갈의
헨리 왕자 아닙니까? 이 근대 노예 무역의 역사를 알려면 이 헨리 왕자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 지도에서 보듯이 보자도로 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지금 서사라 밖인데 거기는 사하라 사막에서 흘러 흙탕물이 있고 막 격량이고 바람이 불고 날씨도 엄청나 그래갖고 이 유럽의 항해자들은 거기를 넘으면 세상이 끝이고 바다가 팍 함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자들이 거기를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왕 헨리 왕자가 15차례나 이걸 뚫어보려고 이 배를 보냈는데 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내부에서 이렇게 뭐 비난이 많죠. 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거 항해술을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돈 많이 들었는데 너 돈이 안 들어오지 않냐, 돈. 그러다 이제 헨리 왕자가 이렇게 이 궁지에 몰렸는데 1434년에 드디어 보자도 곳을 뚫고 이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유럽 역사에서는 뭐이 인도 항로 발견하고 이 항해술의 획기적인 발달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노예 무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질 이안에스라는 함장이 포르투갈 함장이 처음에 이 블랙 아프리카죠. 보자도로가 블랙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갖고 온돈 되는 상품이 뭔지 압니까?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상하해안, 뭐 황금해안, 근데 그건 그다음 얘기고요. 흑인노예예요. 흑인노예. 그래갖고 이 역사적으로 학자에 따라서는 다 통계이지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신대륙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그 캐리비해 연안 그미 남부의 노예주 있는 쪽으로 약 3천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니엘 브러스라고 유명한 역사학자냐면 앙골라에서만 17세기 중반까지 130만 명이 신대륙 끌려갔다는 게 뭐예요? 시가 맑은 거죠. 시가 맑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노예 사냥은 포르투갈인들이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노예 이렇게 직결지에서 이렇게 신대륙을 하려면 누가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노예 상인들은 물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일도 많이 했지만 영국이 많이 했으니까 아까 콜스톤 경 있지 않습니까? 콜스톤 경 노예 상인, 영국인들이 이 노예, 쉽게 말하면 노예 사냥은 포르투갈인, 노예 무역에는 영국인들이 많이 관계했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이지만 영어로 된 노예 무역의 선의 선장이 쓴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 노예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신대륙으로 데려가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습도가 어떤지 그이 잠자리가 편한지 아주 선장이 다정하게 철저히 그이 노예들을 관리해줘요. 그래서 야, 저 노예 선의 선장이지만 굉장히 인간적이다. 저이 노예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배수해서 갈수 있게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의 후반부를 읽어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슬레이브 노예가 휴먼 빙 인간이 아니고 머천다이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노예선의 함장이 그 흑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잘해준 거는 인간적으로 잘해준 게 아니고 이게 상품인데 이 흑인 노예 잘못되면 상품이 없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이 잔인하게 아프리카 이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대접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제가 재밌는 게 Gone and the Slave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서구 학자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해안에서 이제 얼씬거리는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았는데 밀림 속에 이렇게 들어간 그 아프리카인들을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카메룬이라는 나라의 그 지도인데 카메룬만 해도 부족이 200개가 넘는데 조금 조금의 부족이 밀리면서 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A라는 부족한테 포르투갈이 총을 주면서 너 이렇게 이 다른 아프리카 포로들을 많이 잡아서 넘기면 총을 더 주겠다 그러는데 그럼 A라는 부족은 옆에 있는 B라는 부족을 총으로 덥석해 가지고 B라는 부족민을 포르투갈 노예에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C라는 부족이 있잖아요. 큰일 났거든요. 어제 A라는 부족이 총이 갖고 우리를 덮치는 자기들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라는 부족은 저희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D라는 부족을 습격해가지고 D라는 부족민을 포르투갈에 팔고 총을 받는 됩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닐 거예요. 뭐 특정 지역에 뭐 이런 게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 시대들이 하여튼 요새 뭐 중구난방입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이렇게 막 철거하고 미국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보기에 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뭐 개발한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위대한 항해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위인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주민에게는 어떤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시대가 열받았고 동상을 그이 철거한 건데요. 저 산지진에서 보듯이 저 스페니쉬 콜럼버스나 그 다음에 신대륙으로 넘어간 모든 사람은 콩키스토로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 노예 제도가 이제 우리가 제가 다음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남부 제도나 카리브해 연안도 있지만 남미의 인디오를 노예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인디오들이 얼마나 그 노예 노동을 했냐 하면은 그 은강이나 주로 슈거케인, 사탕수수, 플란테이션 농장에서 일했는데 이 은을 철려면 수은을 좀 이렇게 막 만져야 되고 근데 하도 강제 노동이 힘드니까 코카 잎을 씹으면서 노동했으니까 그렇게 수은죽 되고 뭐 코카가 약간 마취 기간입니다. 그런 걸 하면서 아주 혹사를 당했는데 제가 중남미는 거의 공주 계실 때 출장을 다 가봤는데 그 재미있는 게요. 서울 시내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부분이 중산층이 사는 서울 시민이 살고 잘 사는 사람이 일부 지역, 못 사는 사람이 일부 지역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를 가보니까 우리 대사관이 있는데 대사 관저가 있는 데는 아주 잘 사는 지역입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못지 않은데 거기를 딱 벗어나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미들 클래스가 없어요. 미들 중산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스페니쉬 콘키스토로, 스페인 정복자의 후예인 약간 백인 후손들이고 못 사는 사람 인디오 후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에 보시면 콜럼버스가 그이 신대륙을 개발하고 나서 저 스페인 사람들이 인디오들을 학대하는 모습인데 저 빨간 걸 이렇게 표시하는데 뭐 채찍으로 때리고 무거운 짐물인데 막 밀고 말하는 칼로 찌르고 그런 잔인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 스페니시 정복자들이 그 인디오들한테 잘했냐면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인디오들이 그 강제노를 견디지 못해갖고 뭐 거의 뭐 많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사탕수수 발사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콜럼버스 역사에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퀴즈 한번 낼게요. 제가 여기 이제 동물하고 그 식물들이 있는데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신대륙에 없던 동물하고 식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쪽 한번 쳐다보세요. 양, 말, 소, 감자입니다. 감자, 고추, 밀, 옥수수, 토마토가 있는데 신대륙에 양이 없었습니다. 신대륙에 소도 없었어요. 신대륙에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안 교수님 뭐 서부에만 오면 뭐이막 미국의 야생마가 많은데 그 말들 뭡니까? 그러면 16세기 초에 스페인 탐험대가 이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말을 한 여러 마리 놓쳤대요. 그 말들이 한 200년, 300년 동안 이 미국이 이렇게 말이 자라게 여건이 좋은 게 그게 미국의 야생마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신대륙에 밀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 거꾸로 구대륙이 없었고 신대륙에서 우리 갖고 온게 감자, 고추, 옥수수, 토마토입니다. 특히 저 감자는 그 유럽의 인구 증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그 아일랜드나 이 독일 북부, 스웨덴 같은 데는 토지가 척박해서 농작물이 자라면서 인구 증가가 이렇게 못했는데 감자는 추운 데서 잘 자랐기 때문에 이 감자 때문에 그쪽에 인구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때 아일랜드에 감자병이 돌아가지고 감자가 주식인데 갑자기 감자병이 돌아가고 감자 생산 떨어지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 조상 둘다만 그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런 어떤 재미있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왜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냐면, 제가 갖고 있는 책이, 가이어스 밀턴이라고, 이란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위대한 두목, 엘리자베스라고 썼어요. 두목입니다, 두목. 두목.
왜 두목이랬듯이 약간 그런 건데, 깡패 두목 이런 뭐 해적 두목 이런 건데, 왜 우리가 그 존경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서양 사람이 위대한 두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이 힘이 없는 조그만 섬나라였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최고의 강자고 프랑스는 원래 강한 나라였거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략선. 쉽게 설명하면 영국의 해적들이라고 하는데, 야야, 스페인, 쟤네들 그냥 네가 알아서 노략질해. 그걸 내가 라이센스,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그걸 사략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았지만 유명한 해적왕 드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드레이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략선이 어디 갔냐면, 처음에는 그 스페인 앞바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대륙에서 금막, 은 여러 가지 갖고 오면은 거기서 습격을 했거든요. 근데 해적왕 드레이크는 좀통 크게 그냥 카리브해로 넘어갔어요. 대서양 넘어가서 그냥 카리브와 연안에 있는 그 스페인 이 거점을 확그이 쳐부시고 거기서 막 약탈하고 마젤란 해협을 넘어가지고 칠레 페루까지 갔어요. 칠레 페루가 괜히 은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거기서도 엄청나게 그 스페인 금은보화를 약탈해가지고 쭉 인도양으로 해서 그 희망봉을 들어가고 영국으로 왔죠. 근데 제가 약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해적왕 드레이크가 그렇게 크게 나쁜 사람 생각하는 게, 어차피 스페인 사람들도 남미에서 인디오들을 강제할 거 약탈한 거 아닙니까? 그 약탈한 거는 영국이 또 약탈한 거예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나 그 영국의 그 해적왕 드레이크인데, 그 드레이크가 왜그 자기를 받고 해군 제독으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임명됐냐면요, 30만 파운드 어치의 스페인의 금은보화를 약탈했고 왔는데, 그게 그 당시 영국 왕실의 인류 국고보다 더 많은 그 예산 돈이었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뭐 자기를 주고 해군 제독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19세기 초한 1808년경에 노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그리고 영국은 1833년에 정식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거든요.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근데 우리가 그잘 아는 자유민주주의의 화신, 그다음에 프리덤을 찾아서 영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간 아메리카가 놀랍게도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늦게까지 노예 제도를 가진 나라예요. 이거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프리덤으로 세운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미국의 각종 인종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노예 제도 때문에 미국이 둘로 갈려고 남과 북이 갈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남북전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